이국재의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알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조금 색다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잠잘 때 왼쪽으로 자면 생기는 신체 변화 7가지라는 건데요. 우리가 잠을 자는 모습은 정말 다양하죠. 똑바로 누워서 자는 사람, 엎드려서 자는 사람, 옆으로 누워서 자는 사람 등등. 그런데 그 중에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 그것도 반드시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건강에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흥미롭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수면은 몸에 활력을 주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면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올바른 수면 자세인데요. 왼쪽 방향으로 누워 자는 것이 건강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왼쪽으로 자면 당신의 몸에 생기는 놀라운 신체 변화 7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속쓰림, 더부룩함 등의 증상을 완화합니다. 생물 시간에 배우나요? 아무튼 어릴 때 우리 몸의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봤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위의 모습과 위치 때문에 우리가 잘 때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되는 현상을 방지해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속쓰림 완화와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반면에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식도 괄약근이 이완돼서 속쓰림을 더 악화시킨다고 하는군요. 둘째, 코 고는 것을 방지합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왼쪽으로 자세를 비틀어 누우면 아래 턱이 처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코가 골아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소화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옆구리와 복부를 자극시켜서 장 기능이 개선되고 소화력이 증진된다고 하네요. 아울러 내장기관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변비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심장질환을 예방합니다. 심장은 인체 가장 중요한 장기인데요. 왼쪽으로 누워서 잘 경우에는 심장을 원활하게 박동시켜서 전신에 피를 공급하는 데 더 좋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심장에 제일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자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당연히 숙면에도 도움이 되겠죠. 다섯째, 태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임신부일 경우에 왼쪽 방향으로 누워서 자면 태반에 연결된 탯줄에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진답니다. 반면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경우에는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임신부가 왼쪽 방향으로 자는 게 좋겠습니다. 여섯째, 기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순환계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지능 발달과 기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정맥혈의 역류를 방지해서 혈액순환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일곱째, 독소를 배출해줍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림프계의 순환을 도와서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얼굴이 붓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군요. 네, 정보톡톡 오늘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우리 인체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잠잘 때의 자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내왔는데요. 이 정보를 접하고부터는 저도 의식적으로 왼쪽으로 누워 자려고 해봤습니다. 그 결과 다른 거는 몸으로 직접 느끼기 어려웠지만 속쓰림이나 더부룩한 느낌은 확실히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군요. 네,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